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중국 블로거는 이민호가 부자에게 입양됐다는 내용과 함께 이민호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사람은 배우 유성원에 출연하기 전에 중국에 자주 갔을 때 실제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부유한 여성에게 최대 2천만 위안, 약 720억 원 이내 금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이민호가 4명의 부자 여성과 왕래하며 1억 위안, 3,600억 통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몸매면에서 내리막인 남자 스타가 주연으로 발탁되지 않고 접수라는 직업으로 전직하게 됐다는 소문도 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민호가 제대 전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텔레비전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작품에서 항상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주연을 맡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3년 유성원에서 곱슬람으로 유명해진 이민호는 늘 바쁜 일정 속에 휴가가 없다. 2014년에는 한국 스타 최초로 CCTV의 설날 행사에 초청받았다. 루머가 공개되자마자 이민호의 팬 커뮤니티는 이를 부인했다. 이와 동시에 한 중국 블로거는 이민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배우에 대한 루머를 만들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과문을 작성했으며 자신의 순수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가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호는 한국의 톱 A리스트에 있는 유명한 스타입니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호가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배우로 뽑혔다. 4년 연속 유성원 배우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이민호는 저작권이 애플 TV 플러스에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올해 3월 말 미국에서 방송되는 거대 투자 영화 파칭코로 재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호는 생애 첫 악역으로 운명에 쉽게 굴하지 않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한국 남자로 소개된다. 이것이 이민호의 파격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